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탁월해서 천연 비타민 영양제로 불리우는 감미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미은 건조시켜 차로 달여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10배로 늘어나면서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됩니다. 실험 보고에 따르면 건조된 감미은 비타민C가 녹차에 무려 약 20배에 달한다고 하며 레몬에 비해서도 10에서 20배가 들어있다고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감미차의 비타민C는 열에도 잘 파괴가 되지 않아서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로 즐겨 마시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감미차를 비타민 영양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C가 풍부하면 피부 미백작용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감잎 추출물의 높은 항산화력 덕분이고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침착을 막아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잎차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 미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멜라닌 생성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이로시네이스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감잎의 풍부한 비타민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톤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고 기미와 여드름 잡티 등의 미백 효과로 피부 미용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과 빈혈 개선에 최적이며 당뇨병과 고혈압, 만성이장염, 위궤양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쌓여있는 지방질과 기름때를 잘게 분해하고 소화 촉진을 돕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감미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약초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특히 변비가 심한 사람은 많이 먹거나 자주 마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질병에 노출이 되면 한의학과 동양의학 등의 정서적인 영향으로 음식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감미차는 관상동맥 협착증과 뇌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동맥염 등의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수가 있다는 연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흔히 정맥류가 이미 발병이 시작되었다면 그 어떤 음식으로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는 약초를 찾아서 달여 먹는 경우가 많은데 감미차는 하지정맥류에 큰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하지정맥류란 정맥에 위치한 판막의 기능 손상이나 혈관의 확장 등으로 인해서 정맥혈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혈관이 자꾸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질병은 일반적으로 40대부터 많이 발생하고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과 비만, 임신, 유전 자세, 식사 등의 문제로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수술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약초 및 음식들을 잘 찾아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약초로는 골담초와 은행나무, 결명자 구기자, 참빗살나무 등이 있고 식품으로는 단호박과 완두콩, 메밀, 방울,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혈관이 구불구불해지거나 혈류장애가 따를 때와 다리가 자주 저리면서 다리 부종이 심할 때, 경련 및 쥐가 자주 발생하는 증상에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각종 혈관 질환에는 감미차 3g씩 꾸준히 달여 마시면 되고 감미차는 다른 약재와 배합해 사용하면 유효 성분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단방으로 차로 달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미은 5월부터 새순이 올라오는 어린 잎을 사용해야 하고 잎이 너무 커버리면 떫은 맛이 나면서 비타민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미차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필요시 꺼내어 우려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취할 시간대는 가장 뜨거운 오시와 미시에 채취를 하시는 게 좋고 잎에 묻은 꽃가루와 먼지 등을 물에 세척한 다음 1일 정도 그늘에서 물기를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 감잎을 프라이팬에 넣고 약한 불로 서서히 달구면서 여러 번에 걸쳐 뒤집어주면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어서 달구면 잎이 서로 엉겨붙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량씩 여러 번에 걸쳐 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의 눅눅한 기운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건조를 시키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차로 응용하실 경우에는 감잎 3-5장 정도를 찻잔 속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5분 후에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액이 다 우러날 때까지 한두 번 더 물을 붓고 우려 마시면 되겠습니다. 감잎차는 독성이 없어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탄닌 성분 때문에 변비와 간혹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차들이 있고 사람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차들마다 각각 그 효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차라고 해서 나에게도 이로운 차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차인지를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